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 프로토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폐 발생 원인에 대한 기성 이론의 한계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자폐 발생의 세 단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닥터 토마토 프로토콜에서 이야기하는 자폐 발생의 원인은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이중 감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는 이중 감염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중 감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1차로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2차로는 장내 세균 감염에 의해서 이 두 가지 바이러스와 세균의 이중 감염에 의해서 뇌가 손상되는 질환들이 자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옆에 그림이 나갈 겁니다. 이후에 전체적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설명드릴 50도인데 50도가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죠. 자폐는 이중 감염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크게 세 가지 단계의 악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도식하면요. 1차 진행은요. 자폐가 발생하는 단계인데요. 이거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즉 정상으로 성장하던 아이들이 서서히 퇴행하는 그 시점에 바이러스 감염이 시작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1차 원인에 의해서 2차 원인이 악화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전 자폐 고착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내 세균총이 불균형이 만들어지고요. 이것에 의해서 자가 면역성 염증 반응이 뇌 전체적으로 확장된 겁니다. 3차는요.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신체 조직이나 이런 기관들이 손상이 가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즉 다양한 영양대사에서 문제가 되면서 손상 악화가 다시 악순환이 되는 과정이죠. 이렇게 세 가지 큰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단계하고 비교해서 살펴볼 거는 기성의 이론인데요. 전통의학에서 말하는 자폐 원인론은 유전 결정론입니다. 유전에 의해서 자폐가 발생이 된다라는 주장인데요. 이것은 심각한 오류를 가진 이론입니다. 유전적인 것이 개입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유전 결정론으로 주장하게 되면은 자폐를 고칠 수 없는 숙명적 질환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상 자폐 치료에 대한 시도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자폐가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고 절대로 치료 불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인식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자폐에서 벗어나서 정상 발달을 하는 무수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양한 경로로 보고되고 있어요. 즉 자폐는 치료가 가능한 질환인 것을 지금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 결정론이 또 문제가 되는 건요. 최근에 들어선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유전이 발현되 나가는 과정은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후성유전학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후성유전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유전결정론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유전결정론에 의해서 치료 자체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러한 한계를 띄어놓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국에서 진행됐던 생의학이나 기능의학적인 접근법이죠. 자폐를 치료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다양한 논문과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한계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 대부분 자폐가 진행되는 1단계, 2단계 과정에 대해서는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요. 3단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대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생의학이나 기능의학을 이용해서 치료하고자 했던 이런 분들이 천착했던 것은요. 세포내 항산화 작용이 저하라든지 자가 면역 이상이라든지 콘드리아 이상이나 아니면 특정한 영양분에 대한 대사 이상에서 자폐가 발생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영양대사를 해결을 하면 자폐가 호전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주장들을 하고 근거를 제공하고 치료를 시도했는데요. 그것이 일정 정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는 3단계 정도에 해당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자폐 증세가 일부 개선되고 호전되는 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양대사나 생의학적이거나 기능의학적 접근법으로는 자폐의 전반적 컨트롤을 거의 실패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생의학적 가설체계가 굉장히 화려한 것에 비해서 자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성과는 매우 미약하고 매우 미미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3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던 연구보다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연구가 있는 시도들이 뭐였냐면요. 2단계의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내 세균총의 이상이 자폐를 발생시킨다라는 주장이고 원인론이죠. 이것을 천착해 들어가고 치료를 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다양하게 있었지만 이게 전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데요. 그나마 굉장히 의미 있게 시도들이 있었던 게 장내 세균총 전체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했던 대변 치환술이죠. 건강한 사람의 장내 세균총을 자폐아동들에게 장 속에 넣어서
이식을 하는 거죠. 장내 세균총 이식 과정 시도했던 것이 결국은 2단계의 원인입니다. 장내 세균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감염론, 감염 원인을 바꾸고 치료하고자 했던 시도죠. 이게 상당한 치료 성과를 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의학적 시도나 기능의학적 시도 어떤 것보다도 큰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인데요. 실제로 그 치료를 보면 근본 원인을 제거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과반수가 넘는 7, 80%가 넘는 획기적인 변화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합니다. 상당히 그 기대 수치에 대해서 그다지 높지가 못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십몇 프로 정도의 수치로 굉장히 좀 낮은 수치였어요. 그에 반면에 대변치환술 시술에서의 위험성이 너무 높게 저는 아직 권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변치환술을 통해서 장내 세균 감염설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장내 세균 감염설이 한계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을 호전시킬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장내 세균 감염설이 자폐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절대 비중을 갖는 원인은 아니라는 것을 거꾸로 이해할 수 있었죠. 자, 닥터 토마토 프로토콜에서 주장하는 자폐 발생의 근본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에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바이러스 감염론이 감염에 의해서 중추신경계가 근본으로부터 뇌간이나 시상하부가 손상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폐가 진행된다라고 봤을 때만 전체적인 자폐 발생과 악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폐 발생의 원인을 바이러스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들이 전면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요, 전통의학이나 생의학이나 기능의학 모두 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 바이러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치료법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굉장히 유력한 도움이 됐던 것은 한약을 이용한 치료인데요. 이 한약을 이용한 치료가 항바이러스 치료의 효과에서는 전통의학이나 기능의학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약 치료법을 근간으로 해서 다양한 기능의학적인 메커니즘이나 그 장내 세균총 변화를 만드는 메커니즘을 결합시켰을 때 완성된 자폐 치료의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자폐는 스펙트럼 질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폐가 스펙트럼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원인이 단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추정하게 합니다. 다양한 원인이 중층적으로 결합되어서 다양한 현상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스펙트럼적인 패턴의 질환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폐가 발생되고 악화되는 과정 역시 단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그림을 해서 모식도로 그려놓은 것들은 실은 이러한 과정들이 다 하나로 어울려져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후 제 치료 프로토콜에 의해서 치료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단계 모식도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제 치료를 성공적으로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이후 설명드릴 프로토콜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어렵더라도 조금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